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.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입니다.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,700가구가 사는 서울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. 10가구 중 1가구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인기를 끌던 인근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도 역시 눈에 띄게 거래가 뜸해졌습니다. 그 갭이 있으니까 사실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죠. 뭐 내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.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낮게 하고 싶으신 거, 금리도 높고 하니까. 올 초부터 반짝 집값이 반등하자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었는데 사려는 사람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. 고금리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 자금 조달 여력이 떨어져 급매물같이 더 싼 물건을 기다리는 겁니다. 매수 타이밍이든 매도 타이밍이든 서로 이제 당긴 줄다리기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딱 답이 없어요. 서울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올해 초에 5만 건 안팎이었던 아파트 매물은 이달 초에는 8만 건까지 쌓였습니다. 고금리 장기화 예고는 관망 심리를 더 부추깁니다. 호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는 거죠. 당장 해소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. 거래 가뭄 속 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자가 늘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서울 지역 전셋값은 25주 연속 올라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